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시의 벽을 흐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한 러시아 합병투표는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합병투표를 하는 것보다 점령지에 대한 질서회복이 먼저라고 질서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정황증거인 듯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의 북쪽에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격전만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공격을 하긴 했지만 러시아군이 이를 저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남동쪽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차 이지음에서 리만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지음에서 슬로반스크로 직행하여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리만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세베르도네츠크를 포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함락이 돼도 모를 정도로 러시아군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로 이어지는 병참선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만과 포파스나에서 남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건물 사이사이 숨으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대한 진격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T-130이 고속도로를 차단하여 세베르도네츠크를 완전히 고립시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도 공격을 이어나갔으며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들을 함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공습, 포격을 강화하면서 이곳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강화된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느 정도 땅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진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유지한 채로 탈환당한 땅을 다시 재함락시키기 위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도하면서 반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T-2207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T-2207 고속도로를 탈환하게 되면 크리블리 쪽에는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끊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군은 어떻게든 도하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해야 하는데 도하한 병력을 격퇴한다고 남부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오면 다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후퇴하고 포기를 해버리면 넓은 대평야가 있는 지역이라 후방으로 쭉 후퇴를 해야 합니다. 주 요충지인 노바카우브카까지 평야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단기간에 상당한 영토를 탈환할 것 같진 않지만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마를 우크라이나가 찌른 형세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헤르손에 더 많은 증원군을 배치해야 합니다. 근데 그 증원 병력이 없는 모습이어서 러시아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